걱정돼서 키 탈색했을 때 TJ 형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분장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아. TJ 형 앞에서 이 분장하자 정색해 정색. 아 진짜? 잘 어울리라고 진지하게 얘기하지 마. 아니 멋있어. 아 근데. 자 오늘 놀토는요. 너 티야 너 제이야입니다. 자 우리의 TJ들 입장. 자 어서 오세요. 풀로 가득한 설레이는 이 가슴에 정답! 쨔쨔 불티 저녁 락스! 이용 씨 아니에요? 이용 씨? 잊혀진 계절 타는... 이용 씨요? 자 옆에는 아 또 영화의 한 장면 부티 어? 아 티! 부티! 티! 티! 해가지고 너 티야 부티! 왜 그 외형 먹어? 티는 티니까 통과. 네, 구티. 아, 그 저는 이게 왜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 어, 왜요? 저는 귀티. 아. 이렇게 뻔뻔해야 달라면은. 아, 또 얼마 전 또 파리 갔다 와가지고. 어, 더 귀티 나요. 이것도 제끼요, 제끼. 자, 여기까지 일단은 귀티, 뭐 부티 통과고. 네, 메인은 저희가 아니죠. 여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단체로. 자, 단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 아니, 하나, 에이싱크도 아니고 둘, 셋, 찰칵. 전쟁이야. 야, 야, 이제 다들 하고 싶은 말 다 합시다. 자, 자, 고, 고 일로 오세요. 고. 너, 너 확실히 너 그 맞아? 잘 생각해봐. 그 제야. 우리 분장 가자. 분장. 분장 가자. 네 명 다 TJ 분장 어때? TJ는 멋있잖아. 오케이. OT 대 4T. OT 4T. OT 대 4T야. OT 대 4T. 바로. 바로야. 바로야. 와! 벌써 누가? 다음 게스트 누구라요? 하나, 둘, 셋, 찰카. 자 이제 단체로 찰카. 자 이제 단체로 인사들 단체로 있습니까? 자 단체장 하나, 둘 인사해야지. 아니 리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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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입니다. 뭐 이래?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야? 당신 곁에 둘, 셋, 티. 아니 들어오셨을 때 언제나 당신 곁에 둘, 셋. 티, 제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디 빨리 아, 언제나 당신 곁에 그 습관. 아, 됐어, 그만해, 그만해. 아니, 아니, 아니. 인사는 해야지, 해. 빨리 좀 해, 빨리 좀. 시작. 나 죽어. 죽어. 금붕어. 자기도 웃긴가 봐. 나 죽어. 아, 빨리 해. 아, 빨리 해. 리더 바꿔. 리더 바꿔. 도레미 파솔이다. 솔. 아, 나 죽어. 예, 안녕하세요. TJ입니다. 엑스스몰. 예, 엑스스몰입니다. TJ 엑스스몰입니다. 안녕하세요. TJ의 스몰입니다. 네. 약간 어 SM 상인데 어디서 많이 봤어요? 탈색한 키. 하이브시. 미디움 TJ입니다. 미디움. 미티. TJ 래퍼 라지입니다. 오케이 라지. 라지. 좋습니다. 도우너 아니야 도우너? 리더 리더 트윅스 라지입니다. 아 좋습니다. 라지에서 엑스 라지로 가야죠. 자 여러분 오늘은 앉기 전에. 먼저 모시고 갑니다. 물론. 예, 모시고 갑니다. 사실 오늘 함께할 게스트가 원래 두 분인데 오늘은 한 분만 모시게 됐는데요. 같이 가요? 네, 예, 그래서 여러 사정 때문에 우리끼리 오늘 또 똘똘 뭉쳐야 됩니다. 오케이. 오늘은 과연 오늘의 게스트 누가 나올지 여러분 도전장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의 게스트! 여기 만나요. 예, 나와주세요! 와! 와, 티제이! 가자, 인사해! 우와! 아니, 우와! 야! 농구공이랑 같이 나오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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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티제이! 가자, 인사해! 우와!
인사드려요. 인사드려. 하나, 둘, 셋. 둘, 셋. 언제나 정식으로 돼. 정식으로 인사드려. 빨리. 빨리. 둘, 셋. 오 깜짝이야. 아니 뭔데? 자, 자 오늘 특급 게스트는 아니. 거짓말이 아닌 우리 진짜 몰랐잖아. 아, 잠깐만. 진짜 그러면은 진짜로. 제작진이 뭐 누구를 섭외하기로 했는데 스케줄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분을 급히 섭외. 네. 이게 다 TJ를 우리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장혁을 섭외를 한 거구나. 깜짝 놀랐어 진짜. 아니, 원래 저희끼리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 맞아요. 나 진짜 대박. 우리 단체 TJ를 보기 위해 이렇게 어렵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청자분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혁입니다. 네. 아, 오. 아유, 이제. 오, 갑자기 진짜. 자, 일단은 모시세요. 자리로 모시고. 아, 예. 네. 얼마나 좋아! 저가 대체 무슨 사랑을 한 거니? 혁이야, 아, 야, 어떻게, 와, 이 귀한 분을. 와, 너무 다시 한번 박수 드리자. 오늘 사실 특집 자체가 TJ 특집이잖아요. 근데 TJ가 없어서 안 된다. 꼭 나오셔야 된다. 네, 부탁을 드렸는데. 장혁 씨, 섭외 전화 받고 좀 많이 놀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TJ로 섭외 먹기가 처음이어서. 거의 20년 만에 처음 이렇게. 처음에 좀 믿긴 좀 어려웠죠. 맨 처음에 5명 TJ가 나온다. 아니 처음에는 이게 좀 장난전화인 줄 알았어요. 장난전화. 그렇지. 그렇지. 섭외를 DJ로 하다니. DJ로 하다니. 그러다가 언제 찐이구나를 느꼈습니까? 아니 계속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웃겼던 게 뭐냐면은 그래도 어쨌든 거론됐던 게 헤이걸이었는데 네. 다른 걸로 거론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 나쁜 습관은 정말 오랜만이고 예. 아 그건 진짜 좀 약간 나쁜 습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나쁜 습관 맞아 뭐 혁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 나쁜 습관까지 저희가 뭐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명의 TJ가 나온다. TJ 특집이다. 뭐 이렇게 해서 벌칙 받은 분들이 TJ 분장을 한다. 그 벌칙 받은 사람이 누굴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한혜 씨를 제외하고는 다 맞췄어요. 이 사람이 TJ를 할 것 같아. 다 맞췄어요. 오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인터뷰할 때? 아니 그냥 접신이 붙었나 봐요. 오. 그때는 한혜 씨 말고 피우라고 그쵸 얘기를 했어요. 네. 마지막 말 좀 틀려. 요거 하나 딱 틀렸어요. 근데 태연까지 맞췄어. 진짜요? 태연은 어떻게 옆에 태연입니다. 네네. 네. 제가 아니에요. 저기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좀 주관 강하신 분들 좀 그런 느낌이 뭐 나머지 사람들. 분들도 또 그러신데 또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이렇게 딱 올라왔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 사실 입장할 때 동현이 형한테 살짝 들었거든요. 동현이 형이 형님을 뵀는데 맞아요. 아니 엊그저께 실제로 뵀는데 뵈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다음 TJ 분장을 한다고 다섯 명에서 같이 합니다 하면 아 진짜요? 아니 했는데 진짜요? 이러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언제요?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냥 그 마무리 아 진짜 안 좋아하시는 왜냐면 오늘 나오는 거를 얘기는 비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티를 안 내시느라 그랬구나. 그래서 되게 어색하셔가지고 지켜주신 거예요. 어때 실제로 이제 TJ들 이제 다섯 명을 이렇게 몰아나는데 누가 제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불편한 TJ 있나요? 불편한 TJ? 자, TJ 1등! 싱크가 좀 맞는 사람 누굽니까?
가운데 씨는 유명. 자, 여러분 포즈를 하고 있어요. 포즈를 하고 계세요. 하나, 둘, 셋. 아 그래도 좀 동현 씨가 좀. 오. 김동현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아니다. 최악이다. 최악이다. 누굽니까? 불편하다. 자, 예. 불편하다. 하나. 최악까지는 둘.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정말 조금 그렇다. 좀 후덕하다. 누구예요? 다르다. 좀 다르다. 좀 후덕하다. 좀 다르다. 좀 저기. 귀엽다. 성이 없다 좀. 그냥 뭐. 귀엽다. 성이 없다 좀. 그냥 뭐. 나래 씨를 계속 봅니다. 말로 좀. 아니 수염을 아니 이렇게 안 길렀어요. 그러니까 수염이 없어. 지금은 이제 거의 그냥 유병재 씨잖아요. 아니니까. 수염을 왜 한 거야 근데 수염은 수염이 없는데 TJ. 그때 고증을 해가지고 한 건데 이거. 아니 TJ는 그때 수염이 없었어. 예. 그리고 이제 뭐 운동하더니 이제 팔 없는 거 엄청 있네. 뭐야. 팔이 나보다 한번 당겨줘요. 한번 당겨줘. 광배가 한번 당겨줘. 광배가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아. 왜 이렇게 떨어 추워? 티제이 활동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쇼킹했죠. 1집 앨범, 앨범 곡수만 무려 15곡입니다. 와, 그리고 놀토에 출시된 게 3곡이에요. 12개 남았어. 이제 12개 남았는데 본인이 놀토에서는 이순신 장군님이 된 것 같다. 그렇구나.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12곡이 넘었다고 하니까 아 12척이 남았습니다 같은 느낌. 저희에게 12곡이 남았습니다. 12척의 곡이 남았다. 그렇지. 본인도 내심 좀 쭉 연결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사실은 이 곡을 처음 나왔을 때 나쁜 습관. 모든 곡들이 사실은 좀 외우기도 쉽지 않았고 막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우리 멤버들이랑 약속을 했어요. 절대 DJ 앨범 듣지 말기로 약속했죠. 미리 듣기 없기. 네. 미리 듣기 없기. 아, 제작진 입장에서는 하키 이후에 최고의 발견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와, 최고의 발견. 양대 산맥, 양대 산맥. 그럼요. 뚜껑에 우릉 나온 거 최고죠. 안 듣고 있어요, 일부러. 뭐 아직도 숨겨진 보석 같은 노래들이 많다 이거죠? 그렇죠, 한 20년 됐죠. 아 지금 뭐 제목만 들어도 놀라운 노래들이 많습니다. 예, 기대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노래방에서 불러본 적 있다 없다? 본인 노래를? 회식 때? 뭐 그럴 때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취한 상태로 몽골에서도 불러왔어요. 아 그래 맞아. 아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갔었을 때. 그래 그래 그 인티클럽. 김종국 차태현. 정말 그걸 몽골에서 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딱 몸이 기억하시더라고요. 다리를 쫙 찢고 다시 딱 하는데 몸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이분부터 소개에 올립니다. 놀토의 TJ, 놀토의 CJ, 이태훈, 헨리! 안녕하세요. 뭐예요? 어떤 문장이에요? 저는 티, 티라노. 티장으로 떠나가 보시죠. 놀토 나이스! 와 역시 멋있다. 티제이! 통작구로 갑니다.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아니 수염이 날의 수염과는 진짜 다르네. 와, 이렇게 써져요. 너무 잘생겼어. 꽃 닭볶음탕. 일반 닭볶음탕이랑 달라요. 국물이 꽃게가 들어가서. 아따 시원하죠. 자 우리 오늘 TJ와 함께할 가수를 공개합니다. 90년도 음악들은 그래도 좀 편하다. 조금 그때가 같이 좀... 활동했던 네, 네. 그때 당시 TJ와 함께 가요계를 이끈 세기말 대표 여름 사냥꾼. 오, 여름 사냥꾼? 신화? 홍경민? 룰라입니다. 아, 우리 룰라는 뭐 활동도 같이 하셨어요? 활동 시기는 다르고요. 아, 활동은 달라요. 워낙 짧게 활동을 하셨어가지고 몇 주 하셨죠 활동을? 한 달 조금. 한 달. 그때 시절로 하면 정말 짧다. 그게... 원래는 그때는 후속곡 그 다음 곡까지 막 활동을 6개월 하고 이랬는데. 그럼 단 한 달로 전설이 되신 거예요? 아, 그럼. 한 달로 전설이 된 거예요. 자, 한 달로 우리가 이렇게 특집까지 마련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룰라와 대결 펼칠 노래. 워낙 메가 히트곡이 많아요. 자, 2000년. 6월에 발매한 시원한 여름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룰라와 함께할 노래는 Summer of Love입니다. Summer of Love. 수록곡이네. 아마 예, 나래 씨도 들으면 알 거고 문세윤 씨도 들으면 압니다. 타이틀이에요? 타이틀곡은 풍변기곡이 타이틀곡이고. 아, 그때구나. 그때 단소 들고 노래할 때였잖아요. 아, 이제 지금 단소를 들고? 아, 진짜로. 아니요, 진짜로. 그때 노래할 때 단소 들고 노래를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왜냐면 그때는 누가 더 독특한 걸 들고 노래하냐가 배틀이 붙었어가지고 약간 인쇄까지 갔어. 삼지창 같은 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거 있잖아. 그거지. 마이크 중에. 그다음에 은박지도 있었어. 은박지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은박지도 있었어. 은박지. 장혁 씨는 그냥 마이크는 아니었잖아요. 장혁 씨. 저도 스탠 마이크 같은 거.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때 너무 놀랐던 게 아예 선을 그냥 뽑아버렸어. 보통은 선이 있었구나. 보통은 예의상 선을 꼽는데 아예 그냥. 아니 저는 그때 거의 올 립싱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너무 빠르거든요, 사실은. 맞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틀릴 것 같으면 이렇게 가리면 이게 다 그래서 그거를 장치였네, 장치. 장치야, 장치.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좀 현란했었죠. 진짜 아예 입이 안 보이네. 입이 안 보이지. 느낌이 중요한 거니까. 느낌이 중요해.